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아멘. 창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시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계획과 습관을 따라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면,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첫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둘째 날은 하늘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그러면 셋째 날은 또뭘 만들었을까요? 셋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드느냐? 뭍을 만들었어요. 땅입니다. 땅. 땅입니다. 뭍입니다. 뭍.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자기들을 섬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뭍에. 육지입니다. 육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은 그러면 뭘 만들었냐?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 생물을 만들었어요. 생물. 생물을 만들고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드디어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가 뭐냐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안식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냥 대충 만드시지 않고 계획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만드셨는데 바로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뭐냐?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헬라 사람들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사색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들이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도, 알지를 못했어요. 이 세상 만물이 어디서 왔어? 응? 또, 어디로 가는지,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몰랐는데, 우리는 예수 앞에 딱 왔더니요, 하나님이 이걸 한 방에 알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 참으로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지금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만물이 막 진화됐다 그러고, 막 폭발해서 막, 생겼다고 수억 년 전에 그런데, 그러면 수억 년 전에 폭발해서 별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면 지금도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나야 될거 아니에요. 또,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지금 중간 단계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런데 말이요 어떤 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요 거기에 뿅 가가지고 그냥 중간 건 생각도 안 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계속 진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진화가. 진화가 일어나면 응? 진화가 일어나면 지금도 원숭이 가운데 털이 좀 빠지고
기어 댕긴 놈이 서서 댕기고, 중간 단계, 3분의 1 단계, 3분의 2 단계, 어? 이런 단계가 나타내야 되고, 없어요, 없어. 없다는 거야. 다만, 여러분요, 똑같은 동물이라고 해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 있죠, 동굴 속에. 동굴 속에 있을 때는요, 뭔지 알아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은 퇴보가 되고 다른 것이 기능이 발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도 예를 들어서요, 오른쪽 손이 사고로 잘리면 다른 데가 기능이 발달해요, 다른 데가. 왼손이 발달하든지.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퇴보가 되면 하나가 발전하는 건 있어도 더 힘이 실려서 그런 건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렇지만은 예? 중간 단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요 허구예요, 허구. 하나의 학설에 불과해, 하나의 철학에 불과해, 철학에.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무슨 뭐 진리인 것처럼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에다가 절도 하고, 여기에다 굿도 하고, 여기다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거기다 무슨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딱 왔더니, 예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요, 이걸 홀딱 열어서 이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것만 아는 것도요,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세상이 창조되었구나. 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온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 빼고는 가장 주님 앞에 가까이 간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는요, 사도 베드로보다도 더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 극진히 사랑해서 그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기록을 남겼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있잖아요. 유럽을 거쳐서 저 미국을 거쳐서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복음 있잖아요.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 원래는 바울이요, 아시아로 먼저 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로 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에? 다 성도들 모아놓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하고, 파송예배까지 다 드리고, 아시아로 보따리를 짊어지고 올라 그랬는데, 그날 밤에 주의 성령이 나타나서, 바울!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했어요. 마게도냐. 마게도냐가 어디냐?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유럽으로 관통하는 그가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아시아로 오지 않고 먼저 유럽으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전 유럽을 복음화해서 최고 잘 사는 그런 나라도 만들었어. 그래서 아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데는요. 아예 100%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왕국 복음통일 계속해서 정강욱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바로 그런 나라들보다 그런 나라들보다 능가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나라가 바로 극동아시아 이 한반도에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요 국기가 아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 별이고 지랄이고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게 바로 이 바울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복음. 그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바울은.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요, 한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올라가야 될 그 나라를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런 사도 바울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성경,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읽다가 이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내용이 뭔 말씀인가를 사도 바울은 한 칼에 알아버렸다고. 이해되셨어요? 뭘 알았냐?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뭘 말씀하고 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나를 믿었으려니 모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분명히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예수님은 나를 기록했다 그러는데 모세오경을 보면 예수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가장 근접한 말이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하나 세우리니. 요 말 하나, 요 말 하나. 가장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가 누구요? 선지자예요. 그럼 가까이 있을 때는 여호수아고 앞으로 먼 미래에는 누구요? 바로 메시아 예수. 이걸 말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요한복음 5장을 근거로 하여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사도 바울은 한눈에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한다고? 바로 예수, 예수. 그래서 그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천지창조에 대한 사실을 설명한 것이 뭐다?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려고 여기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천지창조의 사실만 말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요? 예수, 예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바로 복음의 7대 사역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곱 가지 복음 사건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바로 일곱 가지 축복, 일곱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다. 깨달으셨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속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셔서 바로 이 일곱 가지의 사건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 일곱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재창조의 역사를 다시 이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일곱 가지의 사건을 또한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바로 그 근거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누구를 통해서 열리냐?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성경이 대부분 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의 이 첫째 날을 뭐냐? 바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만들었냐? 빛을 창조했어요. 빛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게 뭐냐? 바로 베들레헴의 탄생입니다.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의 탄생을 말씀한 것이 뭐냐? 바로 첫째 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 사건.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자,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똑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태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마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리라. 너에게 전하노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 첫째 날은 뭐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베들레헴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탄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탄생.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이 베들레헴의 탄생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바로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밤에 와서 말씀해 줬던 그 탄생을 말씀해 줬던 그 사건을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건 뭐냐? 이게 첫째 날이 뭐냐? 이것은 뭐냐? 바로 예수 영접이에요. 예수 영접.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령 속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에요. 영접. 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사건이 이게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이라 그래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참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날이 첫째 날이면 첫째 날. 아멘. 바로 마리아 뱃속에 천사가 너는 성령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아멘. 바로 마리아 뱃속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 속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요. 아멘이요.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 가지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뭐냐?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를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예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이 망령된 행실 끊고 바로 혼돈 공허감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 예수가 오면.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 세 가지를 이기는 능력이 생겨나요. 그러면 예수가 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뭐예요? 바로 이 혼돈 공허감이 그를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데, 바로 혼돈 공허감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이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깊음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세요. 그러니까 빛이 오기 전에는, 이 빛이 오기 전에 참빛 되신 예수와 우리 속에 오시기 전에는 뭐가요?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이 혼돈 공허감이 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복음의 문제가 해결하는 답이 있다고. 어? 그래서 이 혼돈 공허감 이 세 가지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딱 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어? 살인 충동을 일으키고, 이놈이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나 주 예수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이 세 가지를 이기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요?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을 받아요. 천국 백성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예수가. 이 세 가지는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이 권세고. 그래서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이 끊고, 어?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러니까 첫째 날이 와야 이 세 가지를 이긴다는 거예요. 첫째 날이 오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딱 틀어지고 있어요. 딱 틀어지고, 어? 그러면 혼돈은 뭐냐? 혼돈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혼돈은 무질서예요. 어? 무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다른 말이 혼돈이에요. 아이고 혼란스럽네, 아이고 혼돈해라, 이거 말하잖아요. 혼란 막 질서가. 혼돈 무질서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혼돈을 이기게 하실 때, 이것을 물리칠 때, 우리 속에서 빼낼 때 어떻게 하냐, 이 혼돈이 무질서인데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뭐예요?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를 세워서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질서. 그래서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되느냐? 질서 위에서 해야 돼. 질서 위에. 아멘이요. 질서 위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요. 이 혼돈은요, 이거는, 이 혼돈 이것은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마귀 속성이에요. 마귀는 완전 무질서예요, 무질서. 하나님은 질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서는 3대 질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질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질서.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질서. 아멘. 질서요, 질서. 이게 지금 제일 잘된 게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그런데 요즘에는요, 군대가요, 하극상이 막 일어나요. 하극상.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 3대 질서를 우리 속에 세워서 이 혼돈을 이기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없을 때는요, 우리가 그냥 막갚아요. 그런데 딱 첫째 날 딱 예수가 오면요, 딱 우리를 질서 위에 세워요. 그러니까 또 질서 위에 서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요, 첫째 날이 지금 시원치 않은 거야. 내가 그러잖아요.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조직강의할 때, 하나님이 영적 싸움 가나안을 점령하고 우리가 결국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예루살렘이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째가 조직하라야 조직하라. 생명의 나음의 조직을 만들어라. 두 번째가 그 생명의 조직이 된 사람들은 싸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 주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줘요. 왜? 싸움을 하려면 땡크만 만들어놓은 뭐예요? 기름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오. 폭탄을 줘야 될 거 아니오. 무기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공급하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조직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야. 가나안이란 말이야, 가나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로 하여금 조직을 했느냐? 가나안 정복이라고, 가나안 정복.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사조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사조직. 이건 사조직은요, 원래 원수마귀 사단이가 만든 조직이 사조직이에요. 원래 이 원수마귀 사단이는요, 원래가, 하늘의 찬양을 맡은, 찬양 대장이요. 루시엘. 미카엘은 군대 장관이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최신부 장관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요, 교육부 장관이라고. 문교부 장관이 옛날에. 음악의 대장이라, 미카엘이가.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놨더니요, 딱 사조직을 만든 거예요. 누가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침을 받는 거야, 내 침을. 절대 사조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사조직은. 우리 봐요. 사조직 안 만들잖아요. 없어 털어봐야. 여러분이 보다시피 내가 뭔 사조직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도 몇 마리 안 되고. 눈치 봐가지고 살살 빼내가지고, 우리 조직을.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날라가 버린다고. 그런데 이게 영의 질서를 모르는 거야. 영의 질서를. 응? 영의 질서를 모르는 거야. 죽어요. 그거 죽어. 아이고. 주댕이가요, 벌어졌다고 그냥 막말해도 뭐 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참네. 이제. 아, 난 참네가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은 겁대가리가 없어. 겁대가리가. 영의 질서, 영의 질서. 교회 오면요, 딱 질서 있어야 돼요. 딱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 견해 없어요. 우리는요, 이걸 다 잡아놓고도 다 그 얘기 해놓고 가서 김종대 목사님 가서 컨펌 받으러 가세요. 그거 필요 없어. 하지 마. 그럼 딱 안 해요. 딱 내리나 버려요. 참 그 양반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보는 나는요, 정말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설교는 팍팍팍 못해도요, 참,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요. 맨날 나보고, 설교는 목사님이 다 해. 나보고 맨날 그래. 본인은 섬기는 걸 좋아해. 섬기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참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에 가든지요, 질서요, 질서. 야, 내가 여기 전국, 지금 내 밑으로요, 총괄팀장이 20명에다가 254명의 실행위원장들에다가 3,518 그 자유대표에다가 거기다 12명 임원직까지 하면요,
4만 4천을 망가대요. 이 조직이 방대한 조직입니다. 방대한 조직. 지금 이제 신행위원장 교육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한다고.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걸 지금 이제 실무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실무하는데 내가 그렇게 천국을 다니면서요. 이기 실행위원장들을 다 세우면서 면담을 하고 강조를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거든. 아이고 참 건방지가요. 하늘을 찔러 하늘을 찔러 하늘을 찔러. 일개 집사가 말이야 건방지게 실행위원장 시켜놨더니 별 발광을 다 떨고 댕기다가 해임동의에 있더니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국장이고, 아니, 총괄이고, 국장이고, 대표고 필요 없어. 나는 정강훈 목사한테 가서 얘기. 에이그, 참. 무슨 세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말이야. 도대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째 이걸 모르냐, 이거야, 이거를. 질서도 모르고 말이야. 질서도 모르고. 우리는요, 목사님이 딱 전화해서, 이거 해. 이거 해. 알았지? 이거 해. 그러면. 이유가 없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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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섯 번 알겠습니다. 딱 하고 그걸로 끝이요. 아, 그런데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딱 해요. 그리고 해내잖아요. 해내. 금요일 날도요, 목요일 날, 잠이 들어가지고, 3시 15분인가 일어나가지고 잠이 깼어요. 잠이 깨가지고, 이야, 오늘 교육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주여!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이 공지를 또 3시 17분에 내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총괄팀장 공지방에다 올렸더니 세상에요. 3시 반에 내 하고 답한 사람도 있더라고. 총괄이. 그 사람도 근심 걱정이었대. 왜냐하면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요. 다 저 강원도 같은 데는 완전히 지금요. 그 수확철이잖아. 3분의 1 타작도 못하니까 본인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정강원 목사님한테 가서 대가리 박는 거는 둘째치고 국장한테 또 깨질 걸 생각하니까 본인도 걱정이 태산 같았는가 봐. 3시 반에 내야더라니까. 그래갖고 밤을 홀딱 샜어요. 보세요. 우리 봐요. 우리 해내잖아요. 해내. 이유를 불문 없어. 그렇다고 좋은 일, 좋은 소리 된 줄 아세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또 목사님이 선거법 위반 그 저기가 나와가지고 200만 원 벌금 나왔잖아. 그날. 얼굴이 완전히요. 그냥. 우리 목사님도 성질이 나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얼굴에 못 감춰.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 성질 나면 대답 안 해, 원래요. 기분이 좀 할렐루야! 막 그러거든. 기분 딱 안 해. 다른 거 필요 없어. 빨리 천만 명 조직해. 천만 명.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파라솔을 필까요? 그랬더니. 파라솔이 됐든 뭘 했든 빨리 이유가 불문 없어. 저 자유마을 카드 천만 개 만들라고. 알겠습니다. 딱 그걸로 끝이요. 이제 그거 만들어야 돼 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질서요 질서. 아이 내가 맹꽁인 줄 알아요? 아이고 참네. 잘 들어. 내가 질서 위에서야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내 질서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의 질서 앞에 딱 서야 자녀들이 여러분 질서로 쏙 들어와요. 이거는 흐름이에요. 영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절대 내가 거역하는 이 거역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자녀들도 거역해버려. 거역한다고. 내가 이 순리라는 말을 잘하는데 원래 나는요 머리를 이렇게 뒤로 빗는 습관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키가 적어서
젊었을 때는 컴플렉스가 있어. 컴플렉스 키가 작아가지고 70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여자들처럼 머리에다 후가시를 줘서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좀, 그럼 머리가 좀 떠서 키가 좀 더 크게 보이거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미용실에 갔더니요, 선생님은 머리를 뒤로 빗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머리가 요렇게 나는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앞으로 요렇게. 근데 자꾸 뒤로 빗으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주인이 가라 그러니까 머리가 떠 있는 거야. 중간에 뻥 떠 있어 맨날.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요즘에 머리 빗질하면서 뭐래, 네 맘대로 해라 자식아. 뒤로 빗어보니까 안 가려고 그래. 얘가 뻥 떠 있어. 얘는 앞으로 오려고 하고 나는 뒤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빗으면서 알았어 네 맘대로 해. 나는 머리한테까지도 요즘에 이제 굴복해. 머리카락 때문에. 하나 참 내가 말이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가정의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 자녀들도요, 딱 질서에 의해 세우라고. 질서에. 질서에. 가정에도요, 자녀들이 질서에, 부모의 질서 앞에 딱 서는 놈이 복을 받아요. 이해되셨어요? 딱 세우란 말이에요. 세워. 그러니까 강압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서면 그 남의 것은 다음, 나머지 것은 차츰차츰이에요. 차츰차츰. 절대 여러분 매로 두들겨 팬다고 막 주먹질하고 폭행한다고 해서 애들이 굴복할 것 같지? 안 굴복해요. 애들은 튕겨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질서 앞에 딱 서란 말이에요. 영의 질서. 딱 그러면요, 나머지 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대 관계에서 말씀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 원리가 똑같아. 3대 관계,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3대 관계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관계 바로 되고 물질관계가 바로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면요, 마귀질서 앞에 서는 거예요. 마귀질서는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이라고. 혼돈이야. 참, 우리는 맨날 뭐 좋은 소리만 듣고 사는 줄 알아요. 톡탁 그러면 대처! 일을 긋다고 그래. 평택에도 그냥 그렇게 그냥 애를 써고 사람 모아놨더니요, 조금 모아놨다고 불러가지고 대통 깨졌어요. 대통.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의 가슴을 우리가 이해하니까,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공유하였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그냥 삐죽삐죽 되게 삐죽 조금만 하면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떨 때는 그래요. 어쩔 때는 나도 이제 목회가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목회를 온전히 중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하는데요, 아이 그런 생각할 때마다 일이 더 많아져. 자꾸 못 돌아가게 만들어져.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루어하신 게 뭐냐, 이것도 목회다. 이것도 목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 보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참, 이거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아무나 못해. 세상에요. 우리 최반성 목사님이 그랬죠. 전북의 총괄팀장님이. 목사님, 나는 이 전라북도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국장님은 그 힘이 대단하십니다. 나는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도, 그 부분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목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익이 창출이 되고 뭐 수입이 창출되고 그래서는 게 아니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질서에 굳건히 서란 말이에요. 굳건히. 아멘요. 아멘. 한번 따라 영의 질서.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그 창원교회 이병규 목사님, 그 고신 측에서 나온 창원교회 이병규 목사님인데 서울의 창원교회 아주 보수입니다.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나는 몇 번 그 은혜를 받으러 가봤어요. 저기 경기도 강주에 가면
계약신학교라고 있어. 계약신학교. 근데 거기를 그 창원교회에서 만들었어요. 후배 양성으로. 이북에서 내려온 분인데. 다른 거 간단해요. 막 주석을 많이 쓰고, 이병규 목사님도 주석을 다 썼다고. 그런데요,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북한 말로. 이병규 목사님. 이야. 보세요. 신앙이 그거라니까. 다른 거 아니요. 신앙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요. 자기 생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내려놓은 놈이 누구냐? 사울 왕이야. 사무엘은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갔어요. 이게 사무엘이요. 근데 사울은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해버리잖아요. 지가 제사를 지내버려. 왜? 자기 오를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오를 때. 아니 제사 안 지낸 것보다 제사 지낸 게 낫다. 이게 사울의 생각이요. 그게 틀린 거야. 그게 틀린 거라고. 응? 그게 틀리라고. 영의 질서 앞에 딱 서야 돼. 질서 앞에 서야 돼. 그런 교회가요. 원수막이 사단이가 못 들어와. 응? 우리가 여기에 딱 서지 못하면요. 망새끼가 가지고 놀아버려. 교회 커? 아이고. 유럽의 교회가 적어서 무너진 줄 아세요? 유럽의 교회가? 아니요.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붕대고요. 막 그냥 역사 나타났던 유럽의 교회가 이 헤겔의 철학이 딱 왔어. 독일의 헤겔의 철학이 딱 나타났어. 하나님이 아니여. 사람이여.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딱 끌고 내려온 게 헤겔 철학이요. 그래서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뭐가 일어나? 문해부흥이 일어나. 문해부흥이. 인간 중심의 문해운동이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나타나는 거야. 참.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지금 다 전멸이야. 전멸. 전멸이라고. 지금요 그렇게 기독교 국가 대단한 완전 100% 기독교 국가인 스웨덴이 이미 동성애 허용 다 됐고요. 막 무너져요. 미국? 아이고. 미국은요 지금 거대한 고목입니다. 소금 푹푹 썩어가는 고목이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 청교도 신앙의 뿌리 때문에 미국을 붙잡고 있어. 세계 질서를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끝나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앞에 딱 서야 돼. 한번 따라해. 영의 질서. 아, 영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의 질서란 말이에요. 국가와 사회도요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 질서. 나는 지금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 극동아시아 한반도 그나마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완전히요 이거는 복음의 전멸인데 그래도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자유대한민국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가 이승만의 은혜예요. 이승만. 이승만의 건국 4대 정신 가운데요. 기독교 입국론이잖아요. 기독교 입국론. 야, 그러니 그 시대에요. 어느 목사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천재야, 천재 이승만이가. 그런데 저 좌파 새끼들이 말이야. 참 이승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김구를 두각을 시켜가지고 짓밟는 거야. 근본을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없는 나라는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이승만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신앙인이요. 신앙인. 장로님이요. 장로님. 역대 장로들도요. 김영삼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도 장로님들 됐지만 가장 역대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르게 했던 분이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민족,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셔서 크 쏟아지는 이 산사태를 잠시 중단시켰던 하나님, 기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산사태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잠깐 딱 막은 게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우리는 김건희를 미워하면 안 돼요. 일부러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다니까. 아니 오빠란 말이 뭐 이렇게 나쁜 말입니까? 철없는 우리 오빠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 세상에 이 개인 사적인 카톡을 다 까발리는 놈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놈은 나라가요. 그리고요, 저쪽에는 오만 비리가 지금 다 터져 있어요. 저쪽에서는 보자기를 다 쏴. 막 터지면 싸고, 터지면 싸고, 터지면 다른 걸로 터뜨리고, 또 터지면 또 다른 걸로 터뜨리고, 계속 이 언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돌대가리들은요, 엥! 해가지고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저 한동훈이 저 하는 거 꼬라지 좀 보세요. 저런 인간들을 믿고 우리가요, 28번을 했냔 말이에요, 28번. 아이고. 아유, 정말 참. 시끄러, 28번, 4월 10일 날 28번 외쳐줬더니 말이에요, 4월 10일까지. 예? 한국 놈도 아니고 말이야, 이상한 놈이 하나 말이야, 나타나가지고, 국민의힘. 고발한다고 말이야. 그랬더니요, 수원해줘, 제일 큰 교회 말이야. 거기 권사들은 말이야. 28번 아니라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민족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김건희 여사도 언제 교육받고 대통령 부인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대통령 부인이 돼갖고 좀 철이 없고 분별력도 좀 없지만은 애도 안 나봤어요. 분별력도 없겠지. 맨날 강아지나 쭉쭉 빨고 앉았으니 뭐 분별력이 있겠어요. 내가 그러잖아. 여자들은 무조건 애를 낳아야 돼. 그래야 철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그래도 그분들을 지켜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임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불의하고 악과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의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는 침대에서만 몸부림치면서요. 우리 애새끼들은 제일 늦게 기도해. 어쩔 때는 우리 애새끼들은 기도는 잊어버리고 가. 침대에서 막 팔부둥 치다가 어디까지 흘러내려가냐. 수원사랑절까지 기도 다 하고 나서 잠이 들어 보면 우리 애새끼들 잊어버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침대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요, 질서입니다, 질서. 그 다음에 이 공원은 뭐냐? 공원은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차에 기름이 뚝 떨어지면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앵꼬 났다 그래요, 앵꼬 났다. 이게 앵꼬란 말이에요, 앵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인간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혼돈공허 허감인데 이 혼돈은 무질서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냐? 질서를 딱 세워. 그래서 벌써 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이 질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질서 앞에. 질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은 뭐냐? 무질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허는 텅 빈 상태, 텅 빈 상태. 그래서 공허의 반대는 채움입니다, 채움. 채움. 그러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떻게 공허를 이기게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심으로. 뭐하게 하심으로? 다스리게 하심으로, 다스리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공허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서 왕되게 하라는 거예요. 왕되게. 왕이요. 왕.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제사장은 백성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다 역할이 달라요. 근데 왕은 뭐냐? 이게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다스림. 다스림. 그래서 뭐냐? 이 텅 빈 공허를 이기게 하려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 되게 하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주인 되게 하라.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아도나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은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아도나이 하나님은 뭐냐? 내 모든 것의 소유권자,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것을 아도나이라 그래,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공허를 이기려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뭐가 되게 하라? 아도나이 되게 하라. 아도나이 되게 하라. 한번 따라해. 아도나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나는 뭘로 가야 돼, 그럼? 나는 둘로스로 가야 돼, 둘로스. 종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종의 자리. 자, 그래서 이 종의 개념이 두 가지인데, 옛날에는요, 노예를 돈으로 주고 막 강제로 막 사고 팔았어요. 그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종은 뭐냐? 자원하는 종이에요. 자원하는 종. 그래서 구약 시대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처음에 있는 돈 다 갖다가 팔아가지고 쌀을 사 먹어. 그래도 못 알려주면요, 땅 문서를 가지고 부잣집에 가서 그걸 맡기고 쌀을 얻어와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아야 못 살겠습니다. 이 집에 와서 머슴 살 때, 머슴 살 테니까 우리 가족 좀 다 받아주세요. 우리 세경도 안 먹고 하루에 국수 한 그릇만 줘도 우리 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와서 이제 일을 했어. 그런데 흉년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7년 되면 안식년이 되면 뭐 하라고? 돌려주라 그랬잖아요. 돌려줘. 안식년이 되면 돈도 주고, 에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일 많이 해줬네. 다른 거 못 주더라도 땅 문서 줄 테니까 당신 나가서 토지도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흉년 때 들어왔던 사람들 가운데 저 안 나갈래요. 왜 안 나가? 저 못 나가요. 나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일해주고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마을의 원로 장로들을 몇 사람 불러다가 이 사람이 한번 얘기 들어보시오. 그 얘기 다 들어본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집에 그냥 종이 된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기둥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송곳으로 이 길을 팍 뚫어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뭐 하나를 딱 끼워놓으면 이 사람은 이 집에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냐? 자원하는 노예야. 자원하는 노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꼭 종이라 그래. 그 종이 뭐예요? 바로 둘로스예요. 둘로스. 자원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자원하는 종. 그래서 바로 우리는 자원하는 종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공급자, 우리는 청지기, 우리는 종입니다. 이 자세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공허, 우리가요, 이 공허하잖아요. 아파트에 좋은 집도 살고, 남편이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고생고생해서 애들도 대학 좋은 데 가가지고, 판검사도 되고, 막 잘 나가고 있는데, 정작 아침 밥 다 안 먹고, 드라마를 혼자 보고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야. 인생이 뭐지? 나는 뭐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어?
그냥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 그래서 여성들이요, 어? 이 공허함. 이걸 가리켜서 빈둥지 중후군이라고 그래. 빈둥지 중후군. 그러니까, 부천히 뒷바라지하고 그냥 새벽부터 밥에 먹이고 그냥 온갖 다 그냥 고생해가지고 남편 출세시키고 아들들 다 잘 키워놨더니 정작 돌이켜놓고 보니까 누구만 남아있어? 나 혼자만 남아있는 거야. 그때 마음이 탁 비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고, 어? 아이고, 백화점이라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카드 하나 들고 가서 물건을 샀는데 처음에는 막 재밌어. 쇼핑 중독에 막 재밌는 거야. 그거라도 만족이 돼. 그걸로 보상을 받아. 근데 계속 사다가 이 뭐요? 장롱 속에다 넣어놓고 보니까 뭐요? 살 때는 재밌는데 입어보려니까 또 별로요. 그 다음에는 가서 뭔 줄 알아요? 부잣집 여자, 강남의 부잣집 여성들이 뭐 했는 줄 알아요? 백화점에서 물건 고른덕 해가지고 샥 해서 여기다 쏙 넣고. 그리고 물건을 훔치는, 그 물건을 훔치고 짜릿짜릿하거든. 아, 저때, 아우, 막.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꾸 물건이 없어지니까 CCTV에다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자기 집에 그 자주 왔던 그 부잣집 아줌마가 물건을 하나씩 훔쳐간 거야.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해서 자꾸 조사해 봤더니 바로 그거예요. 가서 봤더니요. 장롱에다 다 훔쳐다 그대로 갖다 놨어. 손대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그게 빈둥지 중후군이란 말이에요.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공허함. 공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허함 때문에. 그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분이 나의 주인 되어야 돼, 주인. 할렐루야. 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첫째 날 빛이 내 안에 왔다. 예수가 제대로 왔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으면, 뭐요? 질서 위에 딱 서야 돼요. 질서 위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이 현치 않은 거야. 복음이 가슴이 온 게 아니라 대가리 온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대가리로 하는 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첫째 날 빛이 제대로 강타한 사람은요. 분명히 질서에 서게 돼 있다고. 두 번째로요. 예수가 왕이에요. 왕.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 왕이 됐다고 하는 거. 세 가지를 점검하라. 세 가지. 세 가지를 점검해요.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첫째, 온전한 십일조예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고 막 복음 뉴스가 들리죠? 그거 들으면 야 내가 지금까지 속았네. 11조 안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요. 아멘이요? 아이고. 여러분요 11조는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원래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본능으로 일어난 게 11조예요. 본능으로. 아, 저분이 나의 가는 길에 평강을 빌어줬던 분이 있구나. 그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러 나갈 때 11조를 바친 게 아니고 싸움에서 돌아올 때 드린 거란 말이에요. 왜? 나의 싸움의 평강의 길을 인도했던 분이 멜기세덱이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십일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십일조를 드리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요. 어?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십일조 드리는 건 뭐냐?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십일조예요. 완전히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아멘이요? 온전한 십일조. 그 다음에 온전한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주일성수입니다. 물론 뭐 직장 때문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주일날 땡땡이를 치고 논다.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성수 해야 돼요. 왜냐, 주일성수는요, 주일은, 마이데이가 아니에요. 마이데이가 아니에요. 썬데이가 아니라고. 로스데이, 로스데이, 로스데이.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내 앞에 세운 주의 종을 아는 거예요. 아멘이요. 왜? 주의 종을 세운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나보다도 훨씬 여러 가지로 나보다 훨씬 미달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운 거야. 우리가 바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 복종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앞에. 정강우 목사님 앞에 굴복하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여러분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더 뛰어나요.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도 가끔 얘기해요. 참 성도들 대단한 분들이다.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대단한 분들이다. 힘들게요. 어려운 가운데서 일해서 그요 물질들요 참 헌금들 하는 거 보통이 아니요 그것이요 보통 신앙이 아닌 거요. 내가 그 가끔하다 그런 얘기.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우리 목회자보다 훨씬 더 성도들이 더 좋은 분들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질서상의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흑암입니다, 흑암. 이 세 번째로는 흑암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흑암을 이기자. 아멘. 이 흑암은 뭐냐? 꽉 막힘이요, 꽉 막힘.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꽉 막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음식을 먹고 체했어도요 체하면 순환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의 삶도요 이 흑암이 탁 덮어버리면요 꽉 막혀 있어요. 움짝 닥서도 못해. 이거. 그러면 이 흑암이 흑암이 왜 왔는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원리는 뭔지, 결국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오시면 이 꽉 막힌 게 풀리는데, 먼저 이 흑암이 왜 왔는지를 보자고. 바로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 이 흑암이 왜 왔냐?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왜 왔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왔다고. 어? 10편 107편 10절로 11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날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와요. 혼동공허감이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뭐냐? 흑암을 이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냐? 뜻을 세워 뜻.
뜻의 순종이에요. 뜻의 순종. 자, 뜻의 순종입니다. 이 흑암을 이기는 길은 뭐냐? 예수가,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뭐냐? 뜻을 세워,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세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흑암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다시 말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왕노릇하게 하라.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뜻이 왕노릇하게 하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날 천날 뭘 하고 하도요, 하나님의 뜻이 왕이요. 하나님의 뜻이 왕. 아멘이요. 아멘. 차, 뜻의 순종이라고. 뜻의 순종. 뜻의 순종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이잖아. 하나님의 뜻에 딱 복종. 다윗 보세요. 다윗. 세상에요. 장인어른이 돼가지고 그 왕이 하나 지키려고. 다윗이 좀 유명해지니까요.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을 줘요. 안 죽이잖아요. 참 안 죽여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 하느냐? 얘야, 나처럼 해. 나처럼. 나처럼 뜻에 순종해. 이걸 가리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느 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십자가 안 지고 싶다 이거야. 할 수만 있다고 이것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하나님 앞에 딱 뜻을 반납해 버려. 뜻을 반납. 한번 따라해. 뜻의 반납. 뜻의 반납.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금방 뜰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보면요, 아직도 멀었는데 보면 막 그 난리를 쳐요. 교회는요, 좌우당간 돈이 많이 모아져 있으면 타락해.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도 싹싹 긁어다 해운동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요, 1년에 싹 긁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천만 했잖아. 또 우리도 11조, 교회 11조 사랑주를 했다가 거기로부터 왔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 돈 가지고요,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아니요. 그래서 이 혼돈은요, 이 꽉 막혀 있는 거 뭐냐? 뜻의 순종이야. 뜻의 순종. 날 봐요. 원래 우리 김종대 목사님이랑 돌아가신 박경선 목사님이랑 몇 사람이다. 우리 친구 모임을 했다고, 초창기에. 청교도.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 중간 허리 역할을 하자. 박경선 목사 나한테 전화 와서, 사촌동생이야, 박경선 목사. 옛날에 청교도 찬양했던 분. 그래서요, 나는 순종해요. 아멘. 하고 갔어요.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꼭 다윗과 연하단 같이 둘이 사랑했다고. 그분이 먼저 청당 가버렸어. 49살 때 갔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벌써 20년 됐네, 20년. 그런데요, 지금 이제 우리 김종대 목사님이 대표로 있잖아, 대역본 대표로. 나한테요, 이거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요, 나는요, 이유를 안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세요. 난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참 힘드는데 그런 것만 자꾸 시키.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당으로 가라면 당으로 가라고, 당에 가고, 여기 와서 이거 하라면 여기 와서 이거 하고. 그래서 이 꽉 막힌 건 왜 그러냐?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의 거역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냐? 얘야, 나처럼 뜻에 순종해. 예수가 먼저 본보였잖아요. 한번 따라해. 뜻에 순종. 뜻에 순종해. 무조건 하나님의 뜻 앞에는 내 뜻을 내려놔야 돼. 아무리 내 뜻이 위대해도요, 하나님의 뜻 앞에 딱 내려놔야 된다고. 아멘이요? 아멘.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물러가 버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 세 가지가 물러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속에 와서 물리치느냐? 혼돈, 질서 세우는 거야. 공허요? 왕되게 하라. 이거. 다스림 받으라. 이거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왕 대신 예수의 다스림 받으라. 그 다음에 흑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물러가기 원해요? 오늘날 이 세 가지가 사람을 틀어지고 있어. 문제는 원래 이것은요, 예수가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 가지 본능이었는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 가지가 못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틀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로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원리.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이 세 가지를 물리치려니까요. 나도요. 아이, 가만히 있어요. 아이, 신경 쓰지 마요. 예수님을 발로 걷어차는 거야. 그러니 뭐가 되겠냐고, 뭐가. 아이고, 참나요. 저거 도표 여러분 첫날, 백날 봐도요. 아는 걸로 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 아멘요. 질서에 순종하라. 이게 질서에. 딱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이요. 아멘이요. 무조건 내려놓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놔. 대표도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 거야. 이 시대에 우리 정강욱 목사님, 아이고, 뭐 내가 설교 한번 하려고 정강욱 목사님 아부 뜨는 게 아니고, 나는 은혜를 받을 때요, 그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그 다음에 예수가 왕되게 하라. 다스림 속에 있으래요. 다스림. 다스림. 다스림 속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나는 재판 안 받아도 돼야. 우리 정강훈 목사님만 재판 받으면 돼. 나는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김종대 목사님 대표로 있으니까 맨날요, 뭐 이제는요 고발장 맨날 들어와. 보세요. 나 얼마나 좋아요. 커피 밑에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김종대 목사님도 계속 와요. 검찰 측에서 조사받으라고. 지금 조사 계속 받으러 댕겨. 아이고, 다스림 속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차, 여러분도 봐봐요. 옛날에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래도 우리가 처녀총각 때 어렸을 때 엄마한테 조금 혼은 나더라도 그때 돈 타서 쓰고 그때 엄마 아빠가 해준 거 먹었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 지금은 애들 다 돌보려니까요. 그냥 막 가슴이 다 애리고 막 가슴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스림 속에 다스리는 자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를 다스리려면 예수님이 더 힘들어. 근데 우리는 다스림 속에만 있으면 돼.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에 뭐야? 뜻을 돌리랴. 뜻을 돌려드려. 무조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뜻 앞에 딱 순종해버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그냥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금식하면서 주여 주여 세 가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예수 말해. 예수. 우리가 아무리 떼쓰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예수. 예수의 질서 앞에 들어가라. 예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라. 예수의 뜻 앞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아멘이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속에서 싹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광명한 빛만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의 빛 아래서 이 혼돈 공허감은 싹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말씀을 통해 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웬 은혜요 웬 축복인가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강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옷을 입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원컨대 바라옵건대 이 천지창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 승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 혼돈 공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주변에 아버지 안에 맴돌고 있습니까? 참빛 대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세 가지가 싹 물러가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돌아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 성도들의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수고하는 모든 섬기는 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말씀 부여잡고 통성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